하이 여러분들, 뿌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희귀 반려동물 박람회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매년 관상어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 뭐 강아지 고양이 또는 파충류 박람회 등등이 많이 열리는데, 오늘은 파충류와 관상어가 합쳐진 희귀 반려동물 박람회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업체들이 참가를 했고 어떻게 좀 희귀한 친구들이 있는지 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장님, 얘가 무슨 동물이에요? 미국 너구리. 아, 미국 너구리. 미국 너구리다 보니까 얘는 야행성이에요. 아, 지금 자는 거예요? 네.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얘가 발꼬락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말고자 꼬리랑. 아, 진짜 귀엽다. 아, 아기 돼지다. 와서 완전 무적이 돼. 안녕. 아, 귀엽다. 여기 와가지고 이런 것도 보네. 와, 여러분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만다린이라는 애들이랑 여기 보면은 막 진짜 이쁜 애들 되게 많거든요. 와, 짱이다. 제가 여기 보면은 친칠라도 있고. 아, 너무 이쁘다. 와, 진짜 동물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와, 여러분 지금 프레리독인데 진짜 작아요. 애기들인데 방금 태어난 아이들. 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기 라쿤 진짜 작아요. 여기 보면은 얼굴 선글라스 낀 거 마냥 되게 이렇게 귀엽네요. 아, 만지고 싶은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규어. 와, 진짜 이쁘게 만드셨다. 와, 이거 보시면은 아잔틱이랑 뭐 카푸치노랑 뭐 달마시안이랑 다 있고 되게 실사화해가지고 되게 귀엽게 많이 만드셨네요. 와,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지금 여기 보면 납텔개코라고 해서 그러니까 번식하신 건가 봐요. 너무 귀여운데? 아! 그리고 여기 바이퍼 개코도 되게 많네. 이게 소형 도마뱀 개코들이거든요. 얘도 진짜 귀엽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은 이제 비어딜들도 있고 되게 이쁜 친구들이 많죠. 여기 보면 뱀도 있고 구경할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번 이쁜 아이들로 해서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상어 박람회랑 파충류 이색동물 관람회, 이게 두 개가 합쳐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볼거리가 워낙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이것도 정말 귀엽다. 지금 보면은 식물이 굉장히 좀 다양한데 가격이랑 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죠. 여기 보면은 종류도 엄청 많네. 코바리스랑 아르마딜리움, 포셀리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코바리스 레몬블루라는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다 이끼랑 해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낙타거미도 있네. 낙타거미가 이제 사막에서 낙타 시체라든지 다양한 것들 사냥해서 먹는 애들인데 쌀벌하죠. 아, 그리고 와, 오랜만에 본다. 여러분, 이거 메가보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밀키밴디들? 네, 맞습니다. 했나요? 와, 진짜 많네. 여기 이제 딥블랙 들어갈 때. 와, 귀여워. 오, 얘는 인도네시아에서 잡아본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게 메가볼이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들. 저만 귀엽나요? 이게 더듬이하고 다리도 많고. 그리고 팩맨들. 와, 블러드 팩맨은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블러드 팩맨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뮤턴트. 오, 야, 정말 다양하게 많죠. 코르기라는 친구인데. 네. 이 친구들 눈이 빨개가지고 독특하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포접하고 있는데 아마 한사인 것 같아요, 얘네는. 어, 그래 보이네요. 네. 우와, 얘가 레드 아이 트리프록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 친구들은 또 약간 워킹프로 느낌처럼 뛰지 않고 걸어다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오, 신기하다. 여러분들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 방사거북이. 와, 방사거북이도 있네. 등갑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와, 대박. 가골개코. 얘는 가골개코인데 얘는 리키너스라고. 와, 귀여워. 얘네 진짜 커요, 여러분. 아이고야. 아, 그래,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와, 이거 무슨 종이지? 방울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 머리가 아주 그냥 삼각형이야, 삼각형. 와, 쌀벌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런 곳인데. 아이고야, 물생활은 이런 매력이 있죠. 되게 알록달록 해가지고 평온한 그런 느낌. 와, 여기 보면은 진짜 쫙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
자, 베타가 진짜 되게 다양하잖아요. 오, 요것도 되게 신기하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엄청 이뻐요, 여러분들. 엄청 그리고 크다. 사이즈도 크고 색깔도 엄청 이쁘네. 베타 한번 길러봐야겠다. 보다 보면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이쁘다. 베타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 그냥 논에서도 그냥 채집이 되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가서 채집하고 한번 자연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이 친구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진짜로. 와. 그리고 여러분들 메다카가 엄청 많네요. 또 이렇게 꾸며놓고 보니까는 되게 이쁘기도 하고요. 야, 여러분 이거 에키 모니터라고 해서 소형 모니터 종류거든요. 와, 여기도 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 바로 엡시솔로스. 엡시솔로스도 분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프레샤까지 분양하시고 계시네요. 역시 여기는 보면은 볼파이톤이 진짜 많아요. 와, 전체적으로 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어수선하고 짤막하게 찍었다가 뺐다 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와, 근데 볼파이톤이 진짜 보면은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와, 진짜 이쁘죠, 여러분. 이게 한 종류인데 모프라고 해서 색깔이 다 다르게 이제 개량된 것들이에요. 신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호고노즈라고 해서 호고노즈도 엄청 많고 지금 보면은 여기 납테일 종류도 엄청 많아요. 와, 근데 이것도 있네. 모잠비크 거드테일 리자드. 제가 예전에 수입을 하고 싶었는데 한 2년 기다렸다가 실패를 했던 이 친구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브라 스킨크라고 하는데 이런 건 전 처음 보거든요. 근데 모키테일 스킨크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드워프 선게이저. 선게이저를 키우고 싶은데 선게이저는 진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구하는데 드워프 선게이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건 모르겠고. 와, 예, 이거 레글리스 리자드. 옆에 줄 뭐야? 다리가 없는 도마뱀. 신기하다. 근데 너무 귀순하게 생겼다. 착해. 근데 얘가 움직임이 뱀이랑 똑같아가지고. 야,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뱀 아니에요, 도마뱀이에요. 네, 그 덕편의 사장님은. 네? 아, 뭐 있어요? 네. 뭐 있어요, 사장님? 유럽에서 수입 들어와가지고. 아, 진짜요? 보시면은. 와, 미쳤다. 야. 이게 멀리서 보면 징그러운데, 가까이서 보면 눈이 서네요. 그러니까요. 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지금. 진짜, 나도. 여기 뒤에 이제 덕편이라 써있죠? 여기 계신 분이 덕표님이에요. 이 보면은 지금 이게 딱 어제 한국에 수입 들어왔어요. 얘네는 주로 뭐 먹어요? 귀뚜라미요. 아, 귀뚜라미 많이 먹어요? 네, 얘네 어차피 도마뱀이니까 다른 네. 도마뱀들하고 똑같아요. 와. 다른 스킨크 키우듯이 키우면 돼요. 얘네 막 물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성격은 순해요. 와, 느낌이 진짜 딱 그 뱀 만지는 느낌이면서도, 오, 특이하다. 와, 이거 많이 분양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순하다고 해요. 사장님 많이 파세요. 네. 아, 진짜 신경이 너무 많아요. 와. 박스터틀들도 있고. 와,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오셨죠. 그리고 저희가 매번 이제 비어디드래곤 입양하는 곳인데, 자, 비어디드래곤이 진짜 유명한 샵이죠. 그린펫이라고 저만 이용하고 싶을 정도로 이쁜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가들이 하나씩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네요. 붉은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쫙 하얀 친구들도 있고 바위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샵인데 더덴. 진짜 이쁜 식물들 많죠. 여러분들 생물을 안 키우더라도 이렇게 식물만 키워도 재밌으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막 판매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샵. 와, 그리고 와, 귀여워. 드워프 카이만인 것 같은데 악어까지 있습니다. 저도 키우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아이를 사육하고 있죠.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을 때 입양해서 거의 지금 3년째 키우고 있어요. 귀엽죠? 자, 그리고 전에 바로 이 영상 보면은 이제 사육장을 풀어놓고 키우시는 사장님도 오늘 참여를 하셨어요. 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얘 신기하다. 리드프록. 아, 리드프록이에요? 네. 와, 얘 진짜 이쁘네. 와, 색깔 봐봐. 와, 발가락도 귀여워. 귀여워. 젤리 같죠, 여러분? 색깔이 너무 이뻐서 이런 것도 지금 저분이 이분님께서 유튜버 준호준호님이 분양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와, 그리고 여러분 추비프록인데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진짜 신기한 거 진짜 많죠. 와, 얘 뭐야? 얘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저희는 아, 맞다. 토도 두꺼비. 오, 얘 뭐야? 얘는 또 파이드야.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이어 살라만드인데, 오, 진짜 유생이에요, 유생. 조그만 애들. 오.
나는 잘 안 맞아. 와 너무 이쁘다. 목소리가 정부르님이네. 제가 딱 목소리가 맞아. 어, 딱 맞추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맞죠? 안 그래도 저번에 대구 오셨다고 했다가 그 랩메이트 방문하시다고 했다가 안 오셨다고. 아 그랬어요? 네, 그 얘기를 들었어. 어, 얘도 이쁘네. 토도가 와. 요게 제일 좋아요. 요게 진짜 요게 요 놈들이 일본 두꺼비 중에서 서식지가 딱 그게 서일본 두꺼비, 동일본 두꺼비 딱 그 중간에 산맥에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진짜 범위 적어요. 오, 저 처음 보는데 오 감사해요. 자 여기 보면은 오 여러분 유리개구리, 유리개구리 아시나요? 얘네가 이제 유리개구리라 해가지고 진짜 귀여워요. 어 여기도 많네요. 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장기관 다 보여요.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어주셔가지고. 야 지금 우스랩타일에서 양서류부터 되게 많은 파충류. 와 리키에너스 얘도 진짜 크다. 뭐 이런 친구들 엄청 분양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와 얘가 레오파드 게코 같이 생겼는데 사장님 이게 다른 종인가요 얘가? 네, 레오파드 게코랑? 네 앙드라마인이라 그래가지고. 네 레오파드 게코 친척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은 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짜 커요. 그 앙그라마이뉴가 4개보다 큰데 네. 그 큰 앙그라마이뉴 중에서도 가장 큰 후제 스타일. 와 진짜 크다. 그 저 이거 처음 보거든요. 네네. 얘도 와 얘도 특이하게 생겼다. 여기 멀리서 보면은 살 너무 귀엽다. 그 피규어 같아. 멀어. 다음에 피그미 비어디 드래곤. 아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건데 드워퍼 선게이저 얘네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아. 아 그리고 진짜 멋있다. 이거 일명 아잔틱이라고 하는 크랩 모포 같거든요. 진짜 이쁘죠.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친구인데 얘는 릴잔틱인지 아잔틱인지 아잔틱? 그냥 아잔틱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와 이거 진짜 이쁘네요 얘네. 와 얘도 진짜 이쁘다. 아 직접 키우신 거예요? 이쪽은 다 제 거. 다 트위칼이네요? 네 저는 트위클이라잖아요 원래. 야 혹시 예전에 그 입양하셨던 그 베이비가 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예. 얘였나요? 두 마리였나요? 얘는 IT에서 온 거고 얘는 YD에서 제가 작을 때 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유 역시 성공하셨네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지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사적인 대화도 하는데 그 부분마저도 재밌죠? 와 진짜 하얘요. 와 얘도 하얘요. 그냥 온통 진짜 하얗다. 자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저 여기 보면은 이게 뭐죠? 군붕어, 난주, 진주님, 뭐죠? 저는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와 진짜 화려합니다. 역시 열대어.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나 베타. 요번에는 관상어 쪽이 많이 오진 않고 거의 다 베타 라인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진짜 테라리움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쁘게 잘 꾸며 놓으셨네요. 이거 진짜 힘드셨을 텐데. 이야 여기 볼거리가 좀 많네요. 이야 그리고 아로하나. 예전에 수백만원짜리 아로하나가 점프사에서 죽었다는 뭐 그런 정도 있죠. 와 이거 뭐야? 진짜 크다 이거. 보시면은 사람 주먹만한 친구거든요. 근데 머리에 혹도 나 있고 되게 특이한 친구인 것 같아요. 와 진짜 크다. 와 특이한 게 많아요. 아 그리고 알비노 늑대거북입니다 여러분들. 알비노 소원 빌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코스프레? 이게 코스프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재밌네요.